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올려드리는 대한민국 행복 프로젝트 우행 쇼! 행복하시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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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행복하시죠! 여러분,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력 15위의 선진국입니다. 하지만 행복 지수는 102위로 그렇게 불행하십니까?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만 숨어있는 행복을 찾아드리겠습니다. 먼저 출퇴근길 지하철 탈 때, 이건 지옥철이야. 사람이 넘쳐나. 출근할 때 딱 지하철 왔어. 어우, 사람이 너무 많네. 이거 보통 지각인데, 이거 탈 수 있을까? 이때 우리나라만 들어가요. 들어갔어. 나를 태워줘. 누가 모르는 사람이 더 이상 탈 공간도 없는데 난 타고 있어. 날 밀어줬던 사람은 못 탔어. 너무 행복해.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타면 괜히 피곤해. 앉기만 앉아있으면 그냥 졸려. 계속 이렇게 꾸벅꾸벅 졸아. 이때 우리나라만 어깨를 밀려줘! 누가 모르는 사람이 집보다 더 편해! 누가 침대가 과학이래? 어깨가 과학이야! 별이 다섯 개! 심지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깨를 빌려줬는데 심지어 깨워줘! 깨워줘! 누가 모르는 사람이 다시 타면 못 내릴 뻔했어! 알람이 필요없어. 알람도 한 번에는 못 일어나. 근데 이건 한 번에 안 일어날 수가 없어. 이렇게 깨우는데 어떻게 하느냐. 죽은 사람도 일어나 이럴 때는. 이제 지하철에서 자는 게 두렵지가 않아. 심지어 지하철에서 졸고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. 아저씨, 전화하세요. 전화. 전화 온 걸 알려줘. 누가 모르는 사람이 비서야 나야? 비서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주인이 나도 전화한 걸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한 걸 알려줘. 너무 행복해. 그냥 지하철만 탔을 뿐인데 집에서도 못 받는 대접을 받고 있어 내가. 그리고 또 지하철 타면 애기를 안고 타는 경우가 있어. 그러면 애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답답한지 울기 시작해. 아이고 울지 마. 왜 이렇게 울어. 다른 사람 눈치 보여. 이때 우리나라만 가끔 아유 이쁘다. 아유 이쁘다. 아유 이뻐. 애기를 달래줘.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애도 아닌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를 달래줘. 엄마인 나도 못 달랬는데 모르는 사람이 달래니까 달래줘. 또 나는 올도 안 지난 아이한테 서운함을 느끼고 말았지. 나는 솔직히 애기치고 안 이뻤는데 이쁘다고 해줬지. 그리고 또 지하철 혼자 탈 때 외로워 심심해 다른 사람 막 떠들고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. 이때 우리나라만 여러분 믿으십시오. 믿고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. 천국을 가자.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돼? 친구들이 쓰레기라 부르는 나를, 집에서도 내놓은 나를, 이런 나를 천국으로 인도를 해주겠다고?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. 지금 가자 그냥 천국. 자, 천국 갑시다. 이런 천국 갑시다. 행복을 어디에서만? 우리나라만! 우리 모두 기분 업! 행복 업! 우행 쇼!